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셔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사실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를 대신한 겁니까? 네,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지만 누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도 그것이 바로 어떻게? 내 십자가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안 그러면 그 뭐 자기 십자가를 뭐 엉뚱한 그런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은 거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실은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아.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서 끝나야 돼. 그 우리가 죽음으로서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 주셨다고 할 때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무슨 사람이 옛 사람.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옛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그 당시 우리가 우리의 옛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당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예수님은 구원을 주셨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아들인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결국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 그 나를 나, 옛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럴 때 그 여러분은 예수님 받아들이기 전에 여러분과는 뭐예요? 다른 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명이 없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신 죽어주고 너희를 살리셨다. 사실 성경은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뭐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그냥 이 지구상에 이 지옥에 살고 있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생명이 있는 새 사람 이렇게 돼. 뭐 우리 바뀐 거 없잖아.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냐, 오시지 않으셨나, 안 오셨냐에 따라서 나는 죽었던 나였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살아 있는 나가, 생명 있는 나가 돼. 이게 이제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는 말은 실제로 의로워진 것은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란 건 뭐예요? 내가 의롭진 않지만 너는 의인이야. 왜? 너는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의의 옷을 내가 입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받아들이고 드렸으니까.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의롭다고 어떻게 칭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구원을 받아 드렸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보면서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거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부를 거야. 자,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렇죠? 또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살아있는 거나 다를 거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우린 부활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난 자기 아들 예수처럼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여겨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실제로 죽어 주셔버렸으니까, 그리고 살아났으니까 더 이상 사망은 예수님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자, 그래서 단 한 번의 그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하셨다. 그래서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죽었으니까 그건 누구를 위하여 한 일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한 일이니까 우리에게도 이제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 자, 이게 무슨, 이게 이제 참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 형벌은 뭐예요? 죽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를 많이 지어도 끝은 뭐로 끝나버리면 돼? 예, 네, 사망으로. 사망하면 죽어버리면 그 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 사람의 지은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없어져 버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는 어떻게 끝나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요, 이게 상상을 못할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이거를 그렇구나 이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거의 불가능해. 좀 황당하기까지 해. 그렇죠? 그러니까 황당하니까 우리가 못 믿는 거야. 우리 실력으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를 누구를 보내서 믿게 해 주셔? 예, 성령을.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helper입니다. helper라는 말은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한 일을 그거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믿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이걸 아직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참 황당한 얘기예요. 그렇죠? 뭐, 도대체가, 뭐, 하나님이,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인간으로,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것이 또 처녀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성령이 와야 그렇게 됐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래서 죄의 문제는 이제 끝내버렸고 그의 살아나시면 부활해서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니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아직도 십자가에서 뭐 죽은 일도 없죠 실제로. 그리고 우린 아직도 부활한 것도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딱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자기 아들 예수가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아들 예수처럼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어떻게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 말이 이제 다음 11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자 이와 같이 이처럼 누구처럼 누구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의 문제는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죽은 걸로 하나님이 쳐준다면은 우리에게 죄는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죄의 결과는 죽음은 뭐예요? 죄는 다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뭐예요? 함께 못 박혀서 죽은 것과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죄는 사실상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짓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미운 사람이 밉고 그렇죠? 화가 나고 예.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왜? 어디에 박혀있는 죄요? 예. 우리의 육신에 예. 우리의 유전자에 예. 그러면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악령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아직도 죄가 많아. 너의 죄는 어떻게? 너 또 죄 짓잖아.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갈 수 뭐예요? 없어. 라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 모든 죄는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은 끝내버린 것은 실제로 너희들이 죽어서 끝낸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끝나 버렸다.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게 감이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내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막 증오심이 막 들고 이럴 때 악령이 증오심을 넣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악령이 넣어주는 대로 우리가 또 미운 놈을 또 미워하잖아.
그럴 때 안 그래놓고 악령이 뭐라 그래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죠. 옛날에 우리 딸이 마약을 해가지고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감옥도 가고 이제 그럴 만큼 너무너무 속을 썩였는데 걔가 그렇게 속을 썩일 때는요. 어떤 경우에 이런 생각이 탁 들어. 얘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어떻게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악령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딸 때문에 너무 고생스러워서 제가 순간적으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악령이 넣어준 생각을 어떻게 턱 받아버렸어. 턱 받자말자 악령이 이상구한테 뭐라 그랬게? 자식아,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근데 왜 네 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너는 가짜야, 이 자식아. 그거, 경상도 말로는 꼭다시 당할 수밖에 없죠. 서울 말로는 뭐라고 해요? 오롯이 당한다 그래요? 네? 맞아요? 오롯이. 네. 꼼짝 못하고 악령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를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죄의 문제는 뭐예요? 다 해결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오롯이 그냥 당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안 당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안 당하려면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뭐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으므로 내가 나의 모든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끝난 것이다! 다 이렇게 무엇을 주장해야 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주장을 해야 돼.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내 죄 문제는 모든 죄 문제는 완전히 뭐예요? 해결되어 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야.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되고 동시에 누구의 십자가도 된단 말입니까? 나의 십자가도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는 뭡니까? 이상구 너 네 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잖아. 응? 그것도 그런 생각도 부인할 수 없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쁜 놈이야. 그럴 때 이상구는 내가 그 생각을 한 나, 이상구. 내 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나를, 그 나는 뭐예요? 그 죄를 지은 나는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어. 옛사람은 뭐예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해져요. 왜 곤란해져요? 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사람 죽여도 되고 뭐든지 해도 막 오케이네. 여러분, 자, 이거 참 반응하기가 참 뭐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뭐, 이제 다, 뭐, 제 문제는 다 해결됐다며? 그럼 뭐, 지금부터 아무 죄나 막, 쇠를 짓고 막, 응, 그래도 괜찮다는 말인가? 괜찮아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제가 괜찮아요 하면 여러분 지금 놀래가지고. 그러나, 자, 괜찮다는 말은 옳은데, 그 다음에 하는 생각이 문제예요. 아, 괜찮구나. 왜? 제 문제는 어떻게? 죽음으로서? 다 해결돼서 괜찮죠. 문제는 괜찮다 해놓고, 아, 그러면 막 진짜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면 뭐요? 야, 그렇게 돼 있구나.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떻게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 자신의 죽으심과 같으니까. 예수님이 제 문제를 다 해결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죽음으로 나의 제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될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했을 때, 하! 그러면 죄 짓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진짜 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하다. 그렇게 다 끝내놓으셨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아. 그렇죠? 감동을 받고, 참 기쁘구나.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무슨 죄를 지을까? 이런 사람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런 사람이 되면 그거는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아시겠죠? 감동이 없는 사람. 예. 아시겠죠? 예.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으면 그렇죠? 1만 탈란트를 탕감 받아놓고 아무 감동이 없어.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놈 잡아가지고 뭐요? 목을 졸르면서 빨리 갚아.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요? 1만 탈란트 탕감 받아놓고, 야, 그 임금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 임금님이 닮고 싶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1만 탈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이 100만 원 이거, 좀 봐주면.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떻게 좀 이따가 벌어서 갚겠다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뭐예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 제 문제는 다 해결됐구나. 그러니까, 뭐,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떻게, 사기도 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야.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를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리, 진짜 교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 빠진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아, 그러면 쟤 아무리 줘도 괜찮다는 말인데?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야 맞아. 그 이론적으로 맞다니까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론적으로 맞는데 거기에 뭐가 빠져버리면 그 사랑에 대한 감동, 성령이 빠져버리면 이거는 사람을 어떻게 완전히 몹쓸 놈으로 만드는 그런 가르침, 그런 교리가 돼버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럴 때 자신 있게 뭐라 그래야 돼? 이론적으로는 그래, 맞아. 그렇게 당당하게 나와야 돼. 그러나 정말 그것을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이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으로 변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상고, 너는 말이야, 네 딸이 죽기를 원하는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면 이상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용서 주세요, 제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맨날 하나님이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아까 화초에 물 준 얘기도 에? 하나님이 상구야 네가 물을 줬구나. 그럼 이 상구는 아직도 제가 아직도 제가 덜 익었죠? 그게 뭐예요? 저는 아직도 성령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언제 제가 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겠습니까? 참 오늘 그 아가씨 보고 물 준 거 생각하면 참 한심합니다. 이래가지고 가망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너는 뭐라고요? 너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네가 알게 되었고
네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애통할 줄 알게 되었다. 걱정 마라. 그래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웃긴 것이 너에게 아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심령이 복을 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게 됐지. 천국은 상구야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괴롭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성장이 늦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위로합니다. 애통, 복은 복을 받은 자는 애통하나니. 하나님의 그를 위로할 것이며. 상구야,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죽었잖냐. 네가 네 힘으로 안 된다고. 너 이제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지가 아직도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네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네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해줄 거야. 그거 믿고 나만 부지런히 따라오면 되잖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렇죠? 내가 죽은 너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고 그것은 네가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은 십자가도 돼. 너의 모든 죄는 다 해결돼 버렸어. 그렇죠? 그 말을 야 모든 죄가 해결됐으니 나 죄 막 짓자 까짓 거 그렇게 되는 거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령을 받아서 악령이 복음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가서 우리가 2장 20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내가 그분과 함께 못 박혀서 내가 죽은 것과 같다. 그래서 나의 죄는 모든 죄는 이미 해결되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모이는 곳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극렬 분자들을 데리고 찾아가지고 이놈의 이단 새끼들 다 죽여야 돼. 그래서 가서 뭐요?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람 많이 죽인 살인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책감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게 이제 다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렇죠? 로마서에 있는 말이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이나 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지은 그 엄청난 죄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죽였습니까?
그런데 이 다른 사도들은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는 너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생각해라 하는 말은 사도 바울밖에 안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말 없고 사복음서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만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나의 죄는 다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것을 그게 너무너무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도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이렇게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참 이게 무시무시한 소리예요. 자기의 육체 몸 안에 뭐를 주셨다고? 사단의 사자. 사단의 사자가 뭐게? 악령이요. 사단을 추종하는 천사들을 사단의 사자로. 자기 속에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자기는 어떻게 싸워야 돼?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영화가 있습니다. 보면 바로 이런 면을 잘 묘사를 해놨어요. 그 예수쟁이들을 찾아가지고 죽이는데, 여러분, 그 아기를 아는 엄마도 사정없이 어떻게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막 그 어떤 그 엄마의 그 피 흘리고 죽으면서 사도 바울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아기를 붙잡 그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게 밤에 잘 때 악령이 자꾸 뭐예요?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그래서 막 고민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말까지 해야 돼요. 그래 옛 나는 그렇죠. 나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죄가 많았어요. 자기 몸에 내 육체 사단에 사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이거를 떠나게 하시지 않더라 이거지. 그러놓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더라? 너 구원받았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 죄는 모두 완전히 해결됐단 말인가? 그렇지 바울아. 그러면서 이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이 놀라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사단이 너 같은 놈은 아직도 뭐야? 네 속에 아직도 죄가 있네. 그래서 사단이 아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뜻을 향하는 것. 즉 무조건적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그걸 하고 싶은데 내가 실제로 하려면 그게 안 되고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또는 생각을 하고 말더라. 아, 나는 참 뭐야. 오라곤고라,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럴 때, 하, 하나님이, 바울아, 너도 내 아들 예수와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고. 하,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감사합니다. 하고 쓰는 거예요.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암과 질병과 투병하시면서, 사단은 시시각각 악령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덜커덕 받아들여. 그러면 이제 악령이 여러분을 아주, 여러분은 너는 구원 못 받아. 라고 공격할 때, 그것은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부인해라? 너의 십자가로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너의 십자가는 뭐다? 나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십자가로 사단의 공격을 극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 죄를 내가 다 해결해 줬잖아. 그렇지? 너는 내 아들 예수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 아니냐?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느냐.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완전히 확보되어 있지 않느냐. 그 은혜가 그거면 충분하다. 그런데 너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에게는 바울에게는 그런 고통이 완전히 떠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그 성격으로는 이런 고통이 함께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한 인간을, 구원받은 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서 제일 잘 써먹는 게 뭐게? 고난이 하나도 없도록, 골치 아픈 일 하나도 없도록. 그러면 룰루랄라. 뭐 이제 막 기도해야 될 일도 없고. 자, 그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 멋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의 능력이 약하구나. 고난을 받아야, 고난이 있어야 우리 인간은 한 개인 개인이 나는 악령과 싸움에서 너무너무나 뭐예요?
이길 수 없는 약한 존재이구나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매달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능력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더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뭐요? 기뻐함으로. 아, 여러분께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암 걸린 거. 여러분, 암 안 걸리고 여기 와서 뭐 성경 공부하고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응, 그렇죠? 그래서, 이야, 맞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가장 확실하게 매달릴 수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자, 이 말이야. 그거를 기쁘게 생각하자. 그래서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합니다. 내가 이것도 약하고 나는 너무너무 약한 인간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나와 가장 어떻게 가까이 나와 함께 머무실 것이다. 와, 박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투병 기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머물게 되는 놀라운 가장 귀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혼자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었다고 하는 말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죄는 죽음으로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죽은 자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해주시는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도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기가 넘치게 해주시고 유전자가 회복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도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그 치유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